왜 이렇게 해요? 셋, 넷, 넷!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의 멜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성대 손날과 전희룡의 시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21살 이한나입니다. 창섭 눈웃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22살 김채입니다. 악플을 박멸해버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악플이 절대 달리지 않도록. 이하 방문입니다. 육성재는 B2B 나가서 솔로 하는 게 맞지 않아? 얘 속에 B2B 언급도 필요 없잖아? 너무 틀린 말이라서 화낼 가치가 없어. 성재가 항상 개인 활동할 때 안녕하세요, B2B 육성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 1위 했을 때 드라마 촬영 때문에 같이 못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B2B 멤버들이 다 같이 영상통화 해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같이 1위 했다고 아쉽다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진짜 그 정도로 되게 끈끈한 사이란 말이에요. B2B나 하나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너무 하나입니다. 너무 하나입니다. 너무 화나가지고. 서은광 광대 직소냐? 누나 동그랗네. 어, 귀엽다. 근데 이거 직소 분장을 한 거를 직소라고 해버리시면 이게 전매 특허 파리 얘기거든요. 광대가 노래주머니예요. 광창력. 무비 활동 때 다 같이 이제 분장을 하고 무대를 했었을 때가 있어요. 직소 분장 한 건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이렇게 귀여워. 잘 어울릴 수 있나? 태초부터 잘생긴 얼굴이에요. 반박 안 받습니다, 이건. 망투비 떴다고 생각하는 건 팬들밖에 없음. 할 말이 없어, 그냥. 네, 그냥 어이가 없는 그냥 느낌? 말도 안 되는 말? 초등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작년 그 앨범에 비해서 45% 증가해서 지금 초등 9만 장 찍었거든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초등 순위가 그래프에서 쭉쭉 올라갑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어떻게 망했다고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투비 요즘 차트 그 사세. 팬덤으로 돌아가나? 우리끼리의 팬덤으로.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어떻게. 진정돼? 아니. 그만큼 팬이 많다는 걸 일단 인정해주신 것 같고. 출근 시간 되면 차트가 쫙 올라갑니다. 대중분들이 많이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출근 시간에 차트를 좀 유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 아, 멜론 24시간 누적 이용자 수 40만 꾸준히 넘고 있습니다. 남성 이용자 수도 40% 넘고. 국가 출신인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공대생입니다. 수치 좋아하고. 음원 차트를 다시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멜론. 이건 너무 심해서 욕도 못하겠다. 이걸 내보낸 감독은 모든 걸 포기한 건가? 유리야.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근데 귀엽지 않나요? 이거 귀여운데? 그리고 아, 댓글에도 이거 내 입덕 영상이라는. 댓글 이거 내 입덕 영상인데. 혹시 감독님한테 악플? 아니. 이건 아니야. 요즘에는 또 연기 굉장히 발전해서 잘합니다. 어떻게 연기 못하면 웹드라마, 뭐 드라마 이런 거 어떻게 찍고, 심지어 영화도 찍었는데. 맞아, 캐스팅이 어떻게 배우지 찍겠어? 않을 건데. 네. 네.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비둘기 발견하다니 갑자기 뛰어가서 비둘기를 쫓는 건 기본이고 발길질까지 함 인성보수. 퇴근길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해보게 뜬죠? 어. 성재만큼 인성 좋다고 스태프분들이 그렇게 후기를. 이게 인성을 논할 일인가 전 너무. 진짜. 성재가 비둘기를 잡아다가 뭐 날개를 부러뜨린 것도 아닌데. 요새 비둘기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이거 비둘기가 놀아준 거예요. 얘가 저번에 했는데 비둘기 공격했어요. 비둘기도 잘생긴 걸 알고 놀아주는 거예요. 최고. 정일은 노래 겁나 구리다. 작가를 발로 했나 진짜? 이거 글을 발로 쓰셨는지. 진짜 발로 쓰신 거 아니야? 발로 쓰신 거 같은데? 뭐야. 짜증나. 발로 달지 마시고. 이루버 노래 지금까지 쓴 게 진짜 많아요. 작사까지 합치면 98곡 정도 되는데. 콜미, 예, 더 필링 들으시고, 플라이어웨이, 신바람, 마이레이디 들으시고, 그 전에 뭐 취해랑 다리비움. 다리비움이랑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들어보시고 다 듣고 오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은 취향 차이인 걸로 인정하시겠죠?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레드카펫에 포즈 취하러 오는 아이돌. 아, 이거. 이거 잘 아이돌. 포즈를 왜 이렇게 생각했나.
일단 생각해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레드카펫에서 포즈 취하지 뭐해. 맞아, 레드카펫에서 포즈 취하지 뭐해. 하셨어. 아니, 읽다 보니까 되게 어이없어. 뭐 그러네? 레드카펫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MC분 혼자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B2B가 항상 엄청 웃게 해주셔서 사진 기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아이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망투비 인기에 비해 응원복 너무 이쁨. 응원복이 아깝다. 입이 아픈데 말하지 않았다고요. 저희 초동 올랐고요.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 말을 왜 이렇게 해. 그놈. 진짜 짜증나. 와 진짜 내려간다 약간. 응원복 이쁜 거 인정. 근데 응원복 진짜 이쁘지 않나요? 발광도 보시다시피. 발광도 다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콘서트장에서 켜지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 파란색, 파란 물결. 이렇게 들면 무서울 거 뭐 약간 이렇게 뜨고. 건강 이민혁 이창성 이면식 분위의 정이른 육성재 B2B. 정말 슈스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피곤한 일이죠. 이게 악플이 생긴다는 게. 더비트에서 악플 읽기를 했었는데 그때 멤버 창석 오빠가 그때 악플도 관심이지만 그래도 쓰기 전에 한 번만 그 상처받는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 달아달라고 하셨거든요. 생각 한 번만 하시고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야야 나나나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것도 아니야. 너 비어 정신 차렸어. 너 없이 안 된다는 걸 나와 너 나와 너 다시 시작해볼 생각 있으면 잠처럼 만날 생각이 있으면 let me know let's give it up.